이청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 마디, 한 문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청원 FA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필수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지. 자, 이청원 FA님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임플란트입니다. 아, 임플란트요? 네. 오늘 시장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른 섹터가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나마 네. 이 임플란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 네. 최근에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제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 필수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 비록 오늘 2차전지가 너무 강했지만 그 속에서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섹터인 임플란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플란트 이제 뭐 많은 어르신들이 필수적으로 치료받고 하시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모두 해당 재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산업으로 충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해서 건강한 나의 치아를 위해 투자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네네. 경우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노년층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층도 이에 대한 상담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경 자체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보험사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상품을 다수 내어놓고 있죠. 그리고 관련 기업들 모두 다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가운데 대다수 기업들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상당 부분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는 분명히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와 매출, 또 영업이익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가 지금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역시 덴티움이라고 하는 덴티움이요?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또 치과용 의료기기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2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위. 기존 임플란트 시장은 단순하게 임플란트에 대한 공급이었지만 이제는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부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임플란트를 제공한다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기기와 또 치료, 점검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서 임플란트의 비중이 87%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임플란트의 생산과 판매 가격,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조금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티타늄, 2020년 이후 국내 시장에서의 구입 단가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17.3% 정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 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재화의 판매함에 있어 생산 단가가 낮아졌음을 의미하고요. 이와 더불어 판매에 따른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매출액 또한 적지 않은 폭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광교 공장인데요. 2020년 이후 생산량은 지금 거의 두 배나 늘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덕분에 매출 실적 매우 좋습니다.
2020년까지 매출액이 해외 시장에서는 대략 1.5배 정도 늘어나고 네. 국내 시장에서도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나 되고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교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덴티움이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이 2년 전에 비해서 약 50% 정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4배 정도나 늘어난 기업입니다. 매출액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이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점 토대로 시장이 조금 더 개방을 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과 마케팅이 이어진다면 영업이익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신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시장도 좋고 수급도 좋고 산업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략 15만 원 정도 선까지 있는데 지금 구간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덴티움을 일단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체크해볼까요? 어떤 임플란트 종목 보세요? 네, 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레이요? 동사는 디지털 진단 시스템, 시가용 방사선 촬영 장치를 통해 구강 외, 구강 내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만드는 장비를 네.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치료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역시나 월등히 높습니다. 국외 시장 대략 80%인데 그중에서도 기타 타이완, 즉 대만과 중국, 미국과 같은 지역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 또한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대략 2.5배 정도 늘어났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무려 4배 정도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본사의 영업과 해외 11개 국가에서의 현지 법인, 대략 70개의 딜러를 통해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 토대로 지금 시점에서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레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멈추진 않을 겁니다. 시장이 좋고 산업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이와 덴티움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차트 앞서서 보여주셨지만 저희가 2차전지에 너무 이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이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계속 올라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이 임플란트와 관련된 키워드 이건희 부장께도 함께 공유를 드렸는데 부장님은 임플란트 관련 종목 뭐 보고 계세요? 저는 덴티움을 원래 옛날부터 좋아해가지고 네. 덴티움 보고 있었고요. 덴티움이요? 그 좋아하는 이유는 뭐 치과 의사분들 중에 지인이 몇 분 계신데 이 상품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유심히 많이 봤었습니다. 예전에.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진 상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1위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비상장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청원 FA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그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국내 2위고요. 세계 한 6위 정도를 하고 있지만 성장성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러시아랑 독일 작년에 좀 중국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한동안 꽁꽁 닫아놨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러시아나 독일 쪽으로 견조한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쪽은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계속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중국은 좀 줄어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다시 이제 리오프닝 한 이후에는 뭐 지금 다시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임플란트 성장 관련돼서 유일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는 뭐 지금 월봉이나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보시면 뭐 6개월을 내리 안 쉬고 올랐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일봉을 보면 얌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요즘에 뭐 2차전지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얌전하게 가는 네, 편이죠. 근데 이 회사 지금 여전히 밸류에이션 보면 PER 기준으로 해서 13배에서 14배 사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상 12개월 예상 PER 보면. 근데 보통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도 한 30%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 제가 볼 때 20배 이상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6에서 7%입니다. 물론 이제 성장성은 그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률보다는 성장성에 보통 베팅을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임플란트 쪽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도 고령화 시대를 이제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 임플란트 관련 종목 좀 조정받을 때 좀 매수해 놓으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